2년 전에 수술한 부위가 맞다면 여기 눌렀을 때 수술통이 있어야 되고 남아있을 거 아니,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도 아파요, 수술 부위. 맞아요, 아니에요? 왜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수술이 아예 안 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통증이. 어제 밤에? 네. 불과 하루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네. 태어나와서 안으려고 하니까, 네. 늦게 왔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이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예 손을 못 건들고, 네. 구석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이제 밤사이 계속 한 곳에만 자고 있다가, 잠을 잤어요? 네, 계속 자고 있다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바로 예약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오신 거구나. 네. 예. 걸음은 걷잖아요. 예, 걸어요. 걷는데, 근데, 예. 제가 이 지상이, 사실 얘가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 수술을. 수술을요? 네, 디스크 수술을 22년도에, 예. 그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예. 제가 동네 병원 갔다가, 예. 그 시기를 놓쳤더니 며칠 뒤에. 수술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예. 그래요? 여기 예. 디스크 수술을 SD원에서 했거든요. 네. 왕십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큰 수술 했어요. 거의 마디도 두 마디 이상 그 얘기하셔가지고 엄청 오래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찾다가. 근데 옛날에 그 수술할 때도 다리 결루를 못 걸어서, 네. 그 긴급하게 병원을 찾아서 간 거였거든요. 네.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냥 하루 1박 2번 시키고 링거, 네. 받고, 네. 스테로이드 같은 걸 투여하고 이렇게만, 네. 했다가 나중에, 네. 못 걸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했는데 강아지 여기 이거 수술한 거요. 맞아요. 이거 수술했다는 거 이거 뭐냐? 이거 온폭 들어가 보여요. 수술한, 맞아요. 것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흉내를 내놨어요. 위에 보시면 이 극돌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위에. 상어 지느러미 같은 거 뼈.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물론 요거만 살짝 갈아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온폭 들어간 거겠죠. 아니면 거기 주변에 근육이라든가 그 피부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을 긁어내서 온폭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예, 마디마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디스크 수술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볼게요. 보호자님. 제가 이 아래, 오른손으로 배만 누를게요. 예, 배만. 보호자, 제 손, 왼손은 있어요. 여기는 자지러지죠? 배는 지금 자지러지죠? 척추가 뱃속에 있습니까?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이 마디마디를 눌러보면 되겠죠? 근데 왜 통증이 없습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따져 있어요? 이게 만약 디스크 수술을 사람에서도 수술받은 부위를 1년, 2년 있다가 거기 누르는데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얘는 왜 없습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통증이. 근데 그때 MRI를 찍었는데. 네. 그 디스크, 그러니까 뼈, 척추 그 뼈에 노출하나요? 거기, 네. 네. 이렇게 뭐가 침 같은 게, 네. 나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신경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디스크 증상이다. 심이 나왔다. 되게 중요한,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뼈와 뼈 마디 사이 이렇게 허연 부분 있잖아요. 검은 부분 여기. 네. 요 검은 부분이 그 연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렁뼈가 있는 거예요. 물렁뼈가 척수신경은 이게 구멍 뻥뻥뻥 뚫린 대로 지나가는 거죠. 이 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연골이 위를 찔렀다. 위로 찌르는 거잖아요. 위로 이렇게 찌른다는 거잖아요. 10% 20%는요. 사람에서도요. 통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아, 그거든요. 네. 그건 사람 신경외과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모양상 빠져 보이는 것 뿐이지 통증은 없다. 그래요? 이게 통증 심한데. 척추예요? 아니요, 복부예요. 아, 이게 뭐예요? 유중통. 그게 뭐예요? 간식을 이거저거 많이 먹거나 한 가지 음식을 많이 주거나. 아, 좀 간식 요즘에 줬어요. 됐죠? 제가 한약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얘는 하지마비 이런 건 아니고 복부로 인한 그거를 인해서 가짜 후지마비가 오는 거예요. 진짜 디스크 후지마비가 아니라 후지마비처럼 보여. 후지마비라고 하는 것은 UMN이라든가 LMN, 강직성 마비라든가 이완성 마비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7, 6, 5, 4, 3번, 요 3번까지 경추 1번부터 요추 3번까지 디스크 병변이 맞다면 뒷다리 무릎은 안 구부러져요. 아, 그러면 지금 구부러진데? 예, 그리고 얘 수술한 부위는 여기 위에 부분 아닐 거니까 요추 3번 위에 부분일 거지 않습니까? 3번이 5번이었던 것 같아요. 3번으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3번? 여기가 4, 5, 6, 7번이에요. 4, 5, 6, 7은 뒷다리가 이완성 마비, 흐물흐물한 거예요. 여기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멀티풀? 다 뻥입니다. 아니, 멀티풀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완성 마비랑 강직성 마비가 두 개가 동시에 발현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느 돌파리가 그랬다는 얘기합니까? 도대체 뇌졸중 환자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게 뻣뻣해요? 부드러워요? 뻣뻣하죠. 뻣뻣하죠. 왜 그래? 유해면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랑 척수신경, 척추를 다치게 되면 강직성마비인 거예요. C부분이라는 부분을 2년 전에 수술했다고 하셨어요. C부분은 뭐다? T3, L3를 말하는 거예요. 흉추 3번부터 요추 3번. 이 14마디를 손상받게 되면 앞다리는 정상, 뒷다리는 뭐다? 유해면, 강직성 마비. 강직성. 그러니까 엉덩이를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붙잡아 놓고 무릎을 구부려봐서 무릎이 구부려지면 이 계단 하나를 올라가기 힘든 게 강아지가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강아지는요, 10계단, 100계단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 계단 요 하나도 못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허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